양심으로 맨날 나에게 네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줬는데 그것을 자꾸 반복한다, 개선하지 아니하고 자꾸 반복한다 그러면 그것은 알고 지은 죄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화살을 빗나가게 쏘면 빗나가게 쏘는 그것이 바로 실력이에요. 그것이 진심이고 본심이죠. 아버지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화살을 쏠 때 벗어나지 않는 방법, 그 훈련 방법을 알려줬어요. 편지의 시작과 끝에 두 번이나 반복한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 21절 하반절 말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이 인사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라 이런 뜻도 아니고 은혜 안에서 나가지 마라,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양이요, 양 우리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죠. 나가야 저 푸른 초장에 풀도 먹고 물도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까지 나가셔서 양을 돌보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양우리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까지 찾으러 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지가 나가버린 양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끌고 오는데 혼자 도망친 양이, 그러니까 분명히 목자를 따라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따라가기 싫어서 혼자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양마저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찾아서 양우리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돌봐줘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게 외롭게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혼자 살다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양우리로 들어와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 치료하심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우리로 들어와라는 말은 교회 안에 거하라는 말과 그래서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스톱했어요. 스톱.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밖으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은혜 밖으로 나가더라도 절대 돌아와야 돼. 그리고 네가 사역하는 그 목회 에베소 교회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69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무슨 수많은 성도 우리 한몸인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피 흘려 만드신 교회다. 오늘 창 69주년을 만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